간지. 자기야, 저거 내일 저거 까만 비닐까지 내일 가져가 볼까? 그래? 딱 점심 때 갖고 가서 점심 맛있는 거 사 먹고 오자. 그지도 아니고. 아. 아니요, 저거 한 4만 원은 되고 있지. 그럼 10만 원 벌자. 저거까지 팔아가지고. 4만 원. 아니요. 일단 내일 바꿔면 될 것 같아. 내일 점심은 저걸로. 쓰레기? 저걸로 내일 점심.
이거 그만 찍어. 어? 그만 찍어. 어. 놓으면 다시 내려오는 거 아뇨? 이쪽! 여기. 아! 스톱! 됐어? 됐어? 여기, 여기, 여기. 이건 어쩔 거야, 흘린 건. 아유. 도로 내려와. 너무 밀지 마. 저쪽으로 또 밀리지. 이거 그냥 손으로 넣어. 어. 야, 1톤도 넘을 것 같아. 일단 1톤, 한번 가보자. 1톤 되겠어. 자, 오늘은 두 번째 날. 오늘은 흑색 흰 비닐로. 작비닐입니다, 작비닐로. 비닐이 팔아서 부자 되겠다. 내가 돈 많이 벌어올게. 그래, 뻥튀기 갖고 와. 어. 자기야. 어? 도로츠? 비닐 사왔어, 자기. 비닐 팔아서 도로츠 사왔어? 어. 야, 비닐 팔아서. 어? 까비기만 사온 게 아니고 돈도 있어, 볼래? 저기 뭐지? 까불기 사왔으면 돈 모질라겠네. 3만원? 3만원이요? 3만원이요? 왜 더 줘? 왜 이렇게 많아 주머니에 돈이? 뭐라? 5만원? 뺏어가는 거 봐. 자기야, 자기 일라 까불기도 사왔어. 자! 오늘 점심은 여보 까베기 까베기 까베기고 돈 버느라고 엄청한데. 자, 여기 앉아가지고 시골에서 굴러다니는 쓰레기가 돈이 된다. 어, 과연 모는 얼마 모는 얼마 모는 얼마가 될까라는 것을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드릴게. 자, 지금 현재 제가 지금 고문상에 갔다 왔는데요. 조금 정보를 좀 더 가지고 왔습니다. 자, 뭐냐면은 오늘 어저께 2회에 거쳐서 고문상에 두 번을 딱 갔다 왔는데요. 오늘은 흑색 까만 비닐 있잖아요. 그거는, 예, 키로당 60원씩을 준다고 합니다. 60원씩을 주는데, 예, 그런 비닐은, 까만 비닐은 어차피, 멀티 비닐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흙이 좀 묻어도 되고, 야, 오늘 갖고 왔는데요. 포크, 차가요.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무거워갖고요. 자, 1톤 차에 가득 실었는데, 1.5톤이 나왔습니다. 1.5톤. 그래갖고, 까만 비닐로, 그리고 하우스 비닐, 흰색 비닐 있잖아요. 흰색 비닐로 막 혼합된 거는, 키로당 60원씩. 그래갖고, 오늘은 그냥 검은 비닐로만 갖고 갔어요. 근데 한, 다 따져보니까 9만 1000원인가? 그렇게 나왔는데, 오늘, 9만원을 벌었고요. 자, 어제는 흰색 비닐하우스 비닐을 갖고 갔습니다. 자, 비닐하우스 비닐은 키로당 150원인데요. 비닐하우스는, 그런 비닐은요, 흙이 묻으면 안 되고 좀 깨끗해야 된다고 합니다. 흙이 많이 묻거나 막 지저분하고 물 묻고 막 흙 들어가고 막 그러면요 감량을 좀 하니까 이제 흑색 비닐은 흙이 묻어도 약간 상관이 없다고 했고 비닐하우스 비닐 같은 거는 약간 깨끗하게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 비닐 같은 경우는 1kg에 150원. 그래서 어저께는 9만 원을 벌었습니다.
자, 자기야, 근데, 어? 까만 비닐이랑, 어? 비닐하우스 비닐이랑, 비닐하우스 비닐 깨끗한 거랑, 무게는요, 거의 한, 3배 가까이 차이 나더라고요. 어제는, 비닐하우스 비닐을 포크레인을 꽉꽉 눌러서 실었는데 깨끗한 거요. 한, 580kg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량을 좀 해갖고, 6만원 밖에 못 받았고, 근데, 깨끗한 비닐이다. 그러면 150원. 그리고 비료 부대 있잖아요. 비료 부대. 그거는 1kg당 200원씩을 주고요. 자, 고추 심을 때 까만 트레이 있잖아, 트레이. 트레이. 50구짜리, 뭐, 40구짜리, 70구짜리 그런 거 있잖아. 까만 트레이. 그것도 1kg에 60원. 쳐주고요. 또 이제 이런 시골 같은데 굴러다니다 보면은 점적 테이프 있잖아요, 점적 테이프. 그것도 한 60원 정도 쳐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였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용암 갖고 왔잖요. 모판 같은 것도 받고 하는데. 아, 모판도 받아? 모판도 받고 하는데, 뭐, 부직포나 제초매트, 그거는요, 폐기물로 해갖고 폐기물로 버려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거는 저희가 돈 주고 파는 겁니다. 야, 자기야, 그래도, 어? 놀면 뭐해. 열심히 일해서 비닐을 모아놓고, 그걸 갖다가 딱 한참 이빨 갖다가 주면은, 어제랑 오늘 15만원 벌었어요. 야, 괜찮지 않아요, 뭐? 자, 그리고. 괜찮네. 농협에서, 농장에서 이렇게 이런 시골에서 굴러다니는 농약병 있잖아요, 농약병. 농약병도 또 제가 또 톤백으로다가 두 개를 모아놨거든요. 그건 또 한 번 더. 빨리 전화해봐야 돼. 전화해봐야 돼. 보조가 빨리 끝나. 보조 사업이 빨리 끝나니까요. 작년에 한 7월 달에 전화를 해봤어요. 농약병을 가지고 가려고. 근데 보조 사업이 예산이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봄에 빨리 가야 이제 혜택을 볼 수, 그건 또 뭐 지역마다 또 다 틀릴 거야. 자. 그치. 그리고 이제 농업용 폐비린이나 그런 거는요, 공무선에서 다 받는 게 아니라 지자체, 각 지자체에다가 전화를 해봐갖고, 농업용 폐비린이나 뭐 그런 거를 갖다가 받는 폐차장, 아, 폐차장이래. 공무선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닐로 너무 시골에 문제잖아요. 막 밭에다가 묻으시는 분, 태우시는 분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버리면 돈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여보, 오늘 점심은 폐비닐 팔아서 꽈배기 사왔어. 꽈배기. 미치겠다. 자, 오늘은 쓰레기 팔아서 꽈배기 먹는다 했나? 꽈배기 먹는다. 나 유능 자식이, 어? 유튜브에 맨날 얼굴도 안 비치고 뭐해라 그랬죠? 아, 진짜 요즘에 뭐 봄철 돼가지고 일할 거 준비했냐고요. 일주일 동안 그냥 유격훈련을 한 줄 알았어요. 진짜 아우 막 허리 아파 죽었고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부부싸움도 좀 심해졌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무리하고 힘들게 일을 했다가 도장 찍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힘든 일은 잠깐 쉬고 그냥 비닐을 팔러 갔다 온 거예요. 맞지? 어제 오늘 15만원 이제 저기 웃음이 나오네 그냥. 그냥 맨날 저녁 때만 되면 몸이 베베베베 꼬이고 그냥 뭐라고, 어? 기분 나쁜 말 조금만 하면 서로 그냥, 어? 물고 자빠 막 싸우고. 물고 자빠졌다는 소리야 지금? 아닌데? 어떻게 싸운 거지? 아, 우리는 싸우면 치고받고 싸우지. 입으로 안 싸워. 솔직히 내 몸이 힘드니까 자기 몸도 힘들고 그러니까 조금만 그냥 짜증만 나도 그냥 승리진한 거 아니야, 그렇지? 난 짜증 안 내. 나 그럼 내 나만 짜증 내다고? 응, 자기가 싫으면 바나나 우유 먹어. 아, 머리 좀 감고 나오지. 아, 여보, 아, 참 오늘 머리가 저기 뻗어. 힘든 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아우 나 진짜 몸이 요즘 죽을 것 같아. 진짜. 세월이 좀 먹어? 쉬어. 힘들면 쉬는 거지. 쉬었다는 거지. 왜 미련하게 일을 해. 너무 힘들었어. 자. 얼굴이 꺼시시하니 힘들어 보여. 거기다가 비닐이 밖에 못 팔아가지고 까베기나 먹고 고철 팔았으면 고깃국이라도 한 그릇 먹을 텐데. 그래도 농장 요즘에 어? 영상을 안 찍어서 그랬죠? 저희가요. 공 팔아서 54만원도 벌었어요. 막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쇠덩어리 같은 걸 모아가지고 어떻게 쇠값이 얼마나 에이, 비싼지. 에이 부자 되겠다. 어? 야 자기야, 철근 팔아서 54만원 벌어. 비닐 팔아서 15만원 벌어. 70만원 벌어.
그래 찍어. 70만원 벌었어? 야, 많이 벌었네. 저희 점심 먹어야 되니까요. 이만 마시겠습니다. 아우 아우.